네, 소니의 가성비 좋은 단렌즈인 50mm f1.8 단렌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겉 박스를 보시면 소니의 상징색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소니 렌즈군이 굉장히 비싼데 그나마 약 30만원 선에서 볼 수 있는 단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품질 보증서나 뭐 기타 설명서를 비롯한 네, 워런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여러가지 있죠. 하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단렌즈이기 때문에 사용이 간단하죠. 네, 품질 보증서 있고요. 소니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품 등록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잡단 문서는 치워두고 네, 뽁뽁이 쌓여있는 렌즈 꺼내면 렌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네, F1.8 50mm 조정거리 쓰여 있고요. 앞캡 제거하고 렌즈를 마운트 하려면 뒷캡도 제거해야겠죠. 네, 구경은 49. 실제 무게는 약 200g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스 하나가 더 있는데요. UV 필터고요. 캔코에서 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49mm짜리. 네, 이렇게 렌즈에 끼우고요. 보드까지 결합하면 끝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